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 하반기 원숭이띠분들은 좀 총무는 어떤가요? 총무? 총무는 하반기 접어들어서부터는 총무는 새 모양, 별로 그닥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연월일시에 따라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많이 일어나 있는 거라 갈등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28살 잔나비띠들은 만약에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네. 결혼은 조금 잠시 좀 더 미뤘으면 좋겠어. 지금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중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늦는 나이는 아니니까 결혼을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로 미뤄야 되나요? 일단은 2-3년 정도는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그 타이밍도 배우자가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28살은 이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뭐 파혼을 한다든지 뭐 이혼을 했다가도 긴 결혼 생활을 못하고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미뤄야 된다는 거지. 금전적으로는 좀 어때요? 금전적으로는 좀 원활해요. 괜찮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지금 있는 직장이 됐던 일찍인 나이에 사업을 하셨던 그렇게 하셨던 분은 금전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요. 하반기 접어서부터는 금전은 괜찮아. 금전은 조금 좀 괜찮다. 네. 그러면 26살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조금 미뤄야 돼. 하는 게 좋다. 네네. 해주셨고요. 네. 다음 40살 잔나비는 어떨까요? 40살 잔나비는 결혼하신 분은 자손이 있거나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야. 이게 올해 이 저기 뭐지 원숭이띠들이 전체적으로 이별수는 들어왔어. 근데 제일 심한 게 이게 40살이에요. 그래서 40살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가 뭐 아닐 땐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든다든지 네. 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뭐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뭐 잦은 출장이 많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100% 좀 외도 아닌 외도가 있으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좀 멀쩡한 사람이어도 한번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고 그러셔야 돼. 이별수가 들어왔을 땐 그래. 해당되시는 이제 이 바람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보고 좀 뜨끔하시는 맞아. 그리고 중심을 잡으셔야 돼. 왜냐면 내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데 그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거든. 가끔씩 남자들이 그런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들어올 때가 있나 봐요. 있어요. 그거 믿고 거기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나, 집안 망해. 네. 금전적으로는 좀 어때요? 금전적으로는 조금 안정선에는 들어왔어요. 조금 안정선은 들어왔는데 그래도 내가 자산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금전도 세워나가라는 형국이니까 네. 자산 관리는 좀 잘하셔야 돼. 그래요, 선생님? 네. 그럼 선생님 50둘 잔나비는 어떨까요? 50둘 잔나비들은 건강이 조금 많이 염려가 돼. 작년부터 그러니까 기해년 올 상반기부터 슬슬 몸이 조금 마른 나무 좀 먹듯이 처진 나무 물 내리듯이 좀 이렇게 몸수가 많이 조금 안 좋으셨을 거야. 뭐 어디 이유 없이 뭐 어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이. 근데 이제 올 하반기 접어들어서는 더 그러거든.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요. 네. 52 잔나비분들은 네. 몸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 우선이에요. 상반기 때부터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 몸 관리 좀 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금전적인 네. 거는 어때요? 금전적인 거는 조금 원활하게는 돌아가는데 네. 전체적으로 금전적으로 괜찮아. 원활하게는 돌아가. 근데 내가 누군가의 뭐 사람으로 인해서 뭐 보증이라든지 뭐 문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만 실수만 안 하시면 돼. 그래요. 52 잔나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64. 네. 장남이는 어떨까요? 64은 새로운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라는 형국이고 또 내가 사업장을 이제 뭐 운영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그냥 예를 들어 정년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셨던 분이시라면 내가 식구가 늘어가라는 형국이니까 좀 마음 스스로가 우울증 아니 좀 우울증이 이제 좀 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내가 그래도 식구는 늘어나는 형국이니까 조금 마음을 좀 잘 다잡아 먹었으면 좋겠어. 네. 어떻게 원숭이띠 나이별로도 한번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력 있는 영상과 재미있는 네.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